Avec la permission de Sa Majesté, le bal commence. Valse générale.안녕하십니까. 딴스일보의 춤추는 편집장 신경식입니다. 오늘도 스탠다드 A부터 Z까지 2편 포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포이즈에 상응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 춤에 있어서는 춤을 추는 자세를 잡다 또는 자세를 취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중간에 아이가 빠진 포즈로 오해하시고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포즈가 아니고 포이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그 바른 자세를 이용해서 어떻게 서로 컨택하고 그 다음에 홀드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리시만, I am much older than you. As a man grows old, he comes to believe in fate. Fate sent you here. Fate sends you now to Strelsau. 오늘 이 편도 프로모던의 배초롱 선생님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바른 자세로 서로 마주보고 서고요.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자세로 약간 볼 밸런스로 서 있겠죠. 중력선을 맞춰서 이 상태에서 서로 컨택을 하러 가는 과정이 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컨택을 하러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요 과정인데요. 그러면 이 포이즈를 할 때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게 우리 몸에 어느 부분을 붙여야 되냐. 그죠? 여러 선생님들이 뭐 여기를 붙여라, 저기를 붙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컨택할 것인가? 고민하기 이전에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황금 비율이 뭐냐 하면요. 한 선분이 이상적인 비율로 나눠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1대 1.6 정도 되는데요. 이 황금 비율로 유명한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너스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화면을 옆에 띄워드릴 거지만 그 비너스상이 황금 비율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른 자세로 섰을 때 황금 비율에 해당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 스탠다드에서는 그 지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초롱샘을 모델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몸의 황금 비율은 어디냐면요. 바닥에서부터 1.6 올라온 지점 또는 머리 끝에서 1 정도 내려온 지점이 어딘지 다 대충은 알 건데요. 요 명치에서 바로 아래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갈비뼈가 살짝 돌아나가면서 요 튀어나온 부분, 이 지점이 우리 몸에 바로 섰을 때 황금 비율에 해당하는 지점이고요. 그럼 우리 스탠다드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지점을 컨택을 시켜서 제일 아름다운 라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상적인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괜찮지만 뭐 춤이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뭐 괜찮지만 보기 좀 이상한 그것도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이상적인 거는 옆에서 해봐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저번 시간에 했던 바른 자세로 쓰고요. 그 다음에 포이즈 동작, 서로 컨택하러 들어가는 포이즈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컨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컨택한 상태에서 뭐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뭐 원하는 동작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초롱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기가 컨택된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제가 볼 때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지 않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냐면 코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무게중심을 이제 서로 상대방한테 서로 주는 겁니다. 서로 무게중심 부분을 서로 밀면서 이렇게 그림을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초롱샘 고생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그림이 커서 좋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림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뻗어져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림이 크기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크면 뭐 예를 들면 서커스 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춤을 추는 게 더 나은 거죠. 거의 뭐 90도로 꺾어지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뭐 그림의 크기로 결정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황금 비율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부분을 컨택을 해서 그 컨택을 통해서 나오는 라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이제 우리 위에 이제 춤을 잘 추는 선수들을 보면 다들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옆에서 보였을 때 이제 포이즈 하러 들어가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앞뒤로 섰을 때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모습은 똑바로 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탠다드는 아마 이 세상에서 유일한 처음부터 끝까지 붙어서 추는 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특한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로 몸을 왼쪽 편으로 스트레칭 시켜서 있는 겁니다. 이 이유는 회전을 원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옆으로 뻗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춤추듯이 왼발에 체중을 싣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섰기 때문에 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력선이 왼발 위에 올라가져 있죠. 근데 스탠다드는 이렇게 똑바로 쓴 게 아니고 고관절을 기준으로 해서 양 어깨가 왼쪽으로 수평으로 이동해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눕혀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 옆으로 나가져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저도 앞으로 가서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저는 오른발에 중심선을 세우고 왼쪽으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희 모습이 이렇게 V자 형태로 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가령 여기서 남자는 똑바로 섰다. 그림이 겹치죠. 거기에 여자도 똑바로 섰다. 상당히 그림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쭉 앞에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바로 쓴 것보다는 서로가 옆으로 이렇게 V자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게 회전이 훨씬 용이할 거라는 거는 뭐 보는 순간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바꿔서 제가 뒤돌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도 궁금하실 거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초록색 앞으로 가서요. 오른발 기준에 서서 제 어깨를 왼쪽으로 보내고 머리를 사선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초록샘이 일단 먼저 똑바로 들어와서 서볼게요. 그러면 제 V자 라인은 있고 초록샘 바로 서 있으니까 그림이 작아졌죠. 이번엔 초록샘이 옆으로 왼쪽으로 빠져나가서 서로 V자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좀 똑바로 쓰면 또 가까워지죠.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이즈 하러 들어갈 때 서로 컨택하는 부분은 요 위, 우리 몸의 3분의 2 지점 정도 되는 명치 밑에, 그 다음에 앞뒤로 봤을 때는 서로 V자 형태가 되게 왼쪽으로 스트레칭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손을 잡는 순간부터 바르게 서서 서로 컨택, 포이즈 하러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를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포이즈 된 자세를 가지고 좌우로 또는 앞뒤로 움직이면서 어떻게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샘 제 앞쪽으로 잠깐만 쓰시고 일단 제가 손을 줘서 여성의 손을 잡고 제 속으로 인바이트 합니다. 그죠? 그러면 초록샘은 저랑 컨택하기 전에 왼쪽으로 많이 나가죠. 저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 그림이 깨지지 않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간혹 이제 실수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잘 잡아놓고 각자가 왼쪽으로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또는 초록샘으로 보여드리면 원래 제대로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이렇게 꺾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 넘어질까 봐 겁이 나서 그렇게 안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왼쪽으로 나간 포이즈 한 상태 그대로 유지해서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그 모양새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포이즈라는 건데요. 포이즈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춤을 추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르게 선 상태에서 어떻게 컨택을 해서 춤을 추느냐 그 부분을 포이즈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게 우리 몸의 황금 비율, 그죠? 여기. 그래서 컨택을 그 부분을 한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바로 서서 추지 않고 왼쪽으로 서로 스트레칭 되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서로가 보면 V자 형태를 만든 상태에서 회전이 용이하도록 서로 V자 형태로 나가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연습하실 때 먼저 꼭 어디가 컨택이 되는지, 그 다음에 내 몸이 바로 섰는지 옆으로 가져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탠다드 A부터 Z까지 2편 포이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쓴다 너 이거. 됐다. 쫙 쫙. 우와, 오, 야, 철웅아, 좋다. 지금 찍어주세요, 빨리요. 자, 사이드, 사이드. 좋아, 철웅아, 지금처럼 프로미나드.